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선선한 바람에 왠지 예스러움이 그리워지는 가을. 오늘은 대전의 원도심으로 가볼까요?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왠지 감성적으로 변할 때도 있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면 옛 생각이 나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 중구 대흥동입니다. 가시죠. 대전의 옛 분위기를 만나고픈 가을날, 대전 원도심 대흥동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대전의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대흥동을 찾아와서 먼저 성당을 봤는데 네. 이 성당이 참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죠? 네네. 성당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전 시민과 함께한 성당입니다. 대전 대흥동의 중심이자 역사의 산 증인인 대흥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제643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대흥동 성당은 대전의 근현대사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 90년대를 거쳐서 민주화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대흥동 성당입니다. 대모대에게 쫓기면 이쪽에서 몸을 피하기도 했고요. 발대식을 여기서 시작하고 해산식을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의미가 충분히 파악되리라 생각됩니다. 늘 그 자리에서 대전의 역사와 함께해온 대흥동 성당. 한 사람이 겨우 지나는 비좁은 계단을 따라 성당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40m 높이의 성당 꼭대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큰 울림을 주었던 종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 올라왔죠? 쉽지 않아요. 네, 지금 120개의 네. 계단을 올라오셨습니다. 계단 전체가 120개인 거예요? 네네네. 와, 네. 네. 100년 된 성당에 50년 동안 이 종을 치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직이 조정형 씨를 이곳 사람들은 방직어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50년의 세월, 성당 종직이로 살아온 조정형 할아버님.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 방직어 할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평일에 두 번, 주말에는 세 번. 성당의 종을 치며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1960년대에 높은 건물이 없었잖아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시간을 알고 일상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성당과 대전 시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야, 지금도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은은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시간을 알리는 그 종소리.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종소리. 밥 시간을 알리는 제 배꼽시계 시간. 아, 밥 먹을 시간이 됐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저의 배꼽시계에 맞춰 대흥동 골목으로 향합니다. 이곳 역시 90년대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대전 원도심 중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골목 중에 한 곳인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많이 왔던 곳이고요. 야, 그때의 그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운영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찾아가는 것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노포가 된 곳들이죠. 추억의 골목 귀퉁이 빨간 벽돌로 지어진 노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식당 정말 오래됐잖아요. 네. 사장님 몇 년부터 하신 거예요? 77년 겨울인 것 같아요. 아, 1977, 1977년. 그러면 뭐 지금 48년째네요? 하다 보니까 그랬군요. 와.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세월이 갔어요. 와. 그때는 그럼 여기서 하신 거예요? 아니죠. 네. 대흥동도 주민체육관 가는데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어요. 대흥동에 살긴 계속 살았죠. 돼지갈비와 함께 반세기를 이어온 대흥동의 터줏대감. 그 시절 우리들의 추억이 가게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온 듯 옛날 감성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돼지갈비가 귀하던 시절 그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5평짜리를 얻어서 복도 있고 방도 있고 가게 이렇게 연탄불을 두 개 놨는데 이제 뭐 부침개도 부쳐 팔고 계란도 삶아 팔고 라면도 이렇게 하고 뭐 또 시장 가보서 뭐 또 팔 거 있으면 참새도 사다가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 판매하시는 분 맨날 시장을 하니까
이것 좀 한번 갖다 팔아보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날 그걸 못 팔았으니까 가져가서 팔아보라고 하나를 주면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갈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서 양념을 내가 그냥 이제 집에서 먹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했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때도. 50년을 하루같이 이어온 노포의 일상, 그 출발은 고기 손질인데요. 얇게 포를 떠서 만드는 수제갈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저 옆에서 잠깐 지켜봤는데 시작하고 계속 하시네요. 그렇죠. 한 두세 시간은 계속 해야 돼요. 무슨 작업 중이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갈비를 얇게 포를 뜨는 거예요. 포를 뜨고 해야지 이제 양념이 좀 잘 배고 드시기에도 이제 구워서 드시기에도 잘 구워지고 드시는 게 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좀 하는 거죠. 뼈하고 살을 분리하면서 얇게 포를 뜨고. 이 작업은 전부 다 일일이 다 손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일단은 예, 손수 해야 돼요. 기계로는 안 되나요?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예, 지금 이제 갈비 잘려 와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얇게 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기계로 하는 것보다는 또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게 드시기에 괜찮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세기를 이어온 수제갈비 그 맛 좀 볼까요? 옛날 감성 가득한 노포지만 주문만큼은 요즘 스타일입니다. 이야, 재밌네요. 주변 분위기는 상당히 오래된 노포인데 주문은 키오스크로입니다. 주문. 예. 주문과 함께 고기의 곁들일 반찬들이 일단 차려지고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수제 돼지갈비 등장. 고기가 구우면 무조건 맛이지만 특히 숯을 이용해서 구우면 그 맛 뭐 말할 필요 있나요? 자, 구워보겠습니다. 어? 야, 이 돼지갈비인데 양념을 한 거야, 만 거야? 양념 안 돼 있나? 처음에는 이걸 갈비를 밥에 반찬, 회식이라 해도 밥을 다 시키고 고기를 반찬으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밥 안 잡사. 젊은 양반들은 고기만 잡수고 밥 안 잡사. 거의 이제 좀 그러다시피 하는 회식이 많아졌어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고기를 삼삼해야지 좋다고 그래요, 우리 손님들. 그럼 돼지갈비 한번 구워볼까요? 뜨겁게 달궈진 불판에 갈비 하나를 잘 펴서 올립니다. 양념이 된 돼지갈비는 타지 않게 계속 뒤집어가며 구워야 하는 게 포인트. 소중한 고기가 타면 안 되니 불판에서 눈을 뗄 수 없죠. 열심히 굽다 보니 불판이 금세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통했을까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불판을 새로 갈아주십니다. 고기를 다 먹을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갈아주신다고 하네요. 와, 이제 판을 갈아야겠다 싶었는데 딱 알아서 마침 판을 갈아주시네요. 삼겹살 같은 거는 안, 연기는 많이 나도 불에 달라붙질 않잖아요. 그건 이제 양념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고기는 연기만 퐁퐁 나지 덜 달라붙죠. 근데 우리 거는 양념이 있으니까 불판에 그게 끈적끈적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그런 게 타느라고 빨리빨리 갈아줘. 동네방네 맛있는 냄새 풍기며 구워지는 돼지갈비.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지금 바로 드시고 싶으시죠? 하지만 노릇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익었나 한번 살짝 맛을 볼까요? 너무 맛있어. 처음에 왜 양념이 돼 있나 했잖아요. 돼 있네요. 이 간장을 베이스로 한 은은한 양념이 있는데 이거 매력적인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맛있어요. 보이십니까?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 돼지갈비. 노릇노릇 구워진 고기를 간장 소스에 살짝 찍으면 단짠의 환상궁합. 대흥동 수제갈비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기 한 점마다 떠오르는 옛날 생각, 향수와 추억이 버무려진 한 끼입니다.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고향집을 갔는데 초등학교 친구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옛날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 와, 오늘의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습들하고 특히 이 돼지
갈비의 맛이 어쩜 옛날 딱 그 맛인데요? 너 어쩜 그렇게 안 변하고 그대로니? 그리고 또 이제 갈비는 뜯어야 제맛 아니겠어요? 자, 갈비뼈 하나 들고 어또 역시 갈비는 손에 들고 뜯어야 제격이죠. 이 정도는 먹어줘야 제대로 갈비를 먹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옛 감성 가득한 분위기는 덤. 오늘 대흥동 수제갈비 덕분에 행복한 추억 안고 돌아갑니다. 맛이 세월과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집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맛이고요. 오늘은 점심때 와서 밥과 함께 먹었는데 다음에는 추억 속 그 사람들과 저녁 시간에 와야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대전의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대흥동. 그곳에는 손에 잡힐 듯 남겨진 우리들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우리와 함께해온 그 시절의 맛이 있습니다. 옛맛 그대로 반세기를 이어온 수제 돼지갈비. 숯불이 불판에는 맛과 추억이 함께 피어납니다. 옛 감성의 그리운 날, 추억의 골목길에서 수제 돼지갈비를 만나보세요. 정성담은 국수 한 그릇을 만들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길가나 숲이나 풀만 보면 뛰어간다는 양순 씨. 대체 뭘 찾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을 나눠주고 싶다는 국수집 사장님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남대천이 한눈에 훤히 보이는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입니다. 남대천 옆에는 양양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 하지만 사장님 손맛이 일품이라 입소문이 났다는데요. 매일매일 육수를 끓이며 장사를 준비하는 사장님.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뭘까요? 양양에는 그 산이 많다 보니까 버섯이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이 버섯이 가장 이제 유명하지만 그중에서도 버섯 중에 능이 버섯이 가장 영양가가 많고 해서 일능이라고 해요. 송이 칼국수는 일찌감치 품절. 최고로 꼽히는 양양의 명물 능이를 넣은 능이 칼국수가 또 그만이라네요. 그리고 폭염도 쏙 들어갈 만큼 시원하고 쫄깃한 냉콩 감자 옹심이는 허기진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별미입니다. 하루 몇 그릇 판매하세요? 최고 많이 왔을 때는 150, 한 3시간 동안. 그러고 보니 착한 가격업소로 인증도 받았네요. 자그마한 가게지만 혼자서 꾸려가며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국수 한 그릇 뚝딱 해치우면 그걸로 하루의 고단함도 사르르 잊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좋아하는 그야말로 영락없는 우리네 엄마의 모습이죠. 아니,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 보고 계시는데요? 자주 오세요? 우리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게요. 여기 말고 이전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와서 먹는데 일단 여름 되면 여러분들은 삼계탕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장어. 근데 여기 와서 능이 먹고 가면 몸이 싹 개운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진심이에요. 그 옆 테이블의 가족도 아주 맛있는 눈치. 너무 되게 맛있는데요. 어디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나는 경험하지 못한 맛. 그 아이들도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네 어때? 맛있어? 네. 얼마나 맛있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어려운 질문이지. 둘 다? 정답이네요. 엄마 손맛 그대로. 여름철 몸보신 제대로. 모두의 입맛 사로잡는 별미랍니다. 손님들 떠나고 이제 다음 손님 받을 준비를 하시나 했는데요. 아니, 불을 꺼버리시는데요. 뭐죠? 설마. 아니, 벌써 마감을 하세요? 네, 저희는 점심 장사만 하니까요. 네.
아니 부지런히 점심 장사 끝내고 어딜 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꼬불꼬불 산길 따라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건 그저 풀만 있고 저 멀리서 발견된 주인공. 아니 뭘 찾으시나 두리번 두리번 보물찾기라도 하세요. 설마 생태관찰 나오셨나? 아무리 봐도 그저 풀숲인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눈치. 아니 이건 클로버? 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네이클로버가 제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하나둘 이렇게 모으게 됐어요 제가. 근데 지금 풀이 다 깎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정리를 싹 했네요. 참 이게 더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이클로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 다 깎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클로버를, 그것도 네잎클로버를 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운의 클로버죠. 없으니까, 귀하니까. 하나 찾아드려요? 잘 찾으세요? 네. 어느 날은 자전거를 촥 타고 가는데 그 지나가는데 그 네잎클로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걸 땄어요. 저희 스태프 중에서도 잘 찾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대결해보시죠. 아, 그래요? 뭐 그래보죠, 뭐 그러면. 벌써부터 워밍업인가요? 저기 부지런히 몸 풀고 있는 선수 한 명 보이네요. 네이클로버 잘 찾으신다고. 네, 제가 잘 찾습니다. 한번 대결해 보시겠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과연 네이클로버 찾기 승자는 누가 될지. 자, 먼저 찾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자, 준비 시작. 네. 먼저 눈으로만 응시하는 주인공. 반면 손으로 풀을 헤치며 찾기 시작한 스태프. 노련한 주인공 대 젊은 패기의 스태프. 과연 결과는 어떨지. 가까이에서 샅샅이 뒤지지만 글쎄요. 조금 떨어져 관망하듯 찾는 사장님. 확실한 건 두 선수 다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저기 어디 가세요? 뭔가 찾은 듯한 스태프. 에이 아니네. 그거 잘 좀 해봐요. 거긴 좀 어때요? 예, 그러면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제가 먼저 찾았어요. 어디 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살짝 벌레 먹었지만 확실한 것 같죠? 네잎클로버 달인 인정입니다. 상대 선수에게도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양순 씨. 하나, 둘, 셋, 넷. 네,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 아니, 그런데 주인공은 어쩌다가 네잎클로버를 찾게 된 걸까요? 병원에서 자꾸 이제 운동을 좀 하라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래서 운동보다도 얘 뜯으러 맨날 맨날 가는 거예요. 땡빛 때라도 가서 맨날 맨날 뜯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냐고 뭐 하냐고 이러죠. 그렇게 건강이 좀 회복이 되셨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 나이 비해서 젊게 보인다고들 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모아놓은 네잎클로버를 대방출하기로 했는데요. 가을볕에 고추 말린 것 마냥 자리를 깔고 네잎클로버를 쫙 널어봅니다. 세상에 봐도 봐도 대단한 양인데요. 이걸 혼자 다 땄다니. 아니 그런데 요건 또 뭘까요? 아, 요거를 제가 우리 가게에다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서 문빨도 만들어놨고요. 그러고 보니 아까 식당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문발 역시 네잎클로버로 만든 작품. 그리고 손님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아가씨들도 도로는 사실 진짜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젊은 연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행복하게 이제 잘 살아라 하면서 주기도 하고 우리 손님들 한 2, 300명에게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주다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하게 됐어요. 주인공의 식당 근처에는 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고요. 우리 귀한 우리 손녀 딸입니다. 근처에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바쁘면 우리 딸 와서 좀 도와줘. 그럼 얘가 와서 잠깐 도와주고 그러죠. 응.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어머니 손재주를 이어받은 민영 씨는 시장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 일을 마치고 딸내 공방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3대랍니다.
혼자서 묵묵히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보는 민영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가 이제 연세가 아무래도 드시다 보니까 그 건강이 좀 무리가 오면은 내가 엄마가 이제 안 계시면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마음이 되게 커요. 내가 이제 항상 붙어서 지금도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저기 이제 안 계실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이제 너무 마음이 이제 울적해지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제 지금을 제일 지금 현재를 제일 행복하게 살자. 우리 딸이 눈물 나네. 3대가 오르네. 네, 그래서 그냥 엄마 행복 찾아서 좀 그렇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할머니와 손녀가 그린 네잎클로버는 엄마 손을 거쳐 이렇게 귀한 작품으로 완성됐습니다. 사장님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 애들 건강하고 우리 손녀딸 잘 되는 거 보고 그런 게 좀 꿈이죠. 앞으로 네잎클로버도 계속 딸 생각이세요? 아유 그거야 뭐 운동 삼아 뭐 내가 걸어 다닐 때까지는 따고 다녀야죠 뭐. 맛있는 국수 한 그릇에 행복을 전해주고 직접 단 네잎클로버로 손님들에게 행운도 나눠주는 사장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국수 많이 만드시고 행운의 네잎클로버도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충북 청주의 관문 청주 고속터미널 인근에 직지를 아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런데 식당에서 어떻게 직지를 즐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면은 직지를 특별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잘 찾아왔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그건 500원? 저희 음식을 드셔보시면 됩니다. 오, 유이씨 뭐 잘하는 거예요? 저희 대표 메뉴는 청주의 향토 음식인 짜글이입니다. 오, 짜글이요? 이 집 음식을 먹어보면 직지를 만날 수 있다고요? 어우, 수수께끼인가요? 그럼 먼저 주방 좀 살펴보자고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에 손질하고 있네요. 두부도 있고요. 버섯, 감자 등 다양한 재료가 보이네요. 저희 집만의 특별한 소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물못의 소스입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볼까요? 큼지막한 무쇠 솥에 손질한 재료를 먼저 올려주네요. 고춧가루와 이 집만의 비법 양념장을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채소를 우려낸 물을 부어줍니다. 오! 짜글이 특성상 졸여 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얇은 거보다는 주물로 된 무쇠 솥이 더 맛도 우러나고 열도 오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쇠솥은 오래된 가마솥의 역할을 하는데요. 짜글이의 깊고 진한 맛을 재현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요리 도구래요. 오, 짜잔! 드디어 짜글이가 완성됐습니다. 우와! 제가 짜글이 하면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김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오, 맞습니다. 원래 청주식 전통 짜글이에는 김치가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김치가 안 들어가고 이제 고추장을 베이스로 해서 각종 땅에서 날 수 있는 감자나 양파, 대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돼지고기까지 넣어서 넣어 먹는 게 청주식 짜글이입니다. 청주 짜글이는 양념이 듬뿍 밴 고기부터 먹는 게 국룰이죠. 싱싱한 채소에 쌈을 싸서 딱 먹으면요. 물어보나 마나죠. 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기는 진짜 도축 3일 이내 거만 써요. 그래서 깔끔해요. 근데 대표님 이게 직지랑 짜글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직지도 짜글이도 청주에서 유명하니까? 아닙니다. 이제 직지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직지 만나봐야죠. 직지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달걀말이를 만나야 합니다. 철판을 이용해 높은 열로 빠르게 만드는 게 이 집 달걀말이의 비결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릇으로 쓰는 이 도마에 짜잔! 직지!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직지 도마도 멋있긴 하지만 요 계란말이에 들어가는 계란이 일반 계란이 아닌 양각 1번 자유방사 유정란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은 밥들이 넓은 들판에서 자연스럽게 키워진 밥으로 나온 유정란이라 더욱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직지 도마 위에 올려진 달걀말이를 먹으니 직지 이 두 글자가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직지 도마 위에다가 이제 계란말이를 이렇게 올려놓을 생각하셨어요? 아 이제 저희가 터미널 주변에 있다 보니까 장거리 연애하시는 커플분들이나 출장 오신 직장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청주 너무 재미없다. 음식도 별로고 유명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속상했어요. 청주의 유명한 것을 어떤 걸 알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무도마로 직지의 표지같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나무공방에 의뢰를 해서 주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지도마를 만드는 공방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곳에 오면 직지 도마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목재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을 수가 있죠. 오, 그럼 저도 직지 도마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직지 도마를 만들기 위해 먼저 나무를 전기톱으로 재단한 후 기계를 이용해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단면과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아, 여기서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다네요. 판재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치지 않게끔 안전하게 깎아내는 작업을 할 거고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요 트리머라는 트리머. 도마는 주방용품이기 때문에 나무에 물먹임 작업도 하고요. 물먹은 나무는 곧바로 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해줍니다. 작업 과정이 꽤나 복잡하죠? 오, 드디어 직지 두 글자를 새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직지 심취 요절에 겉표지 효과를 내기 위한 세심한 작업부터 진행하고요. 와, 드디어 직지 두 글자가 새겨지네요. 와, 근사하다. 완전 직지 도마 이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끝난 거 맞죠? 아닙니다. 이 다음 도마 체험의 꽃 오일링 작업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처음에 직지 도마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일반적인 도마하고 차이가 좀 커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편으로 그만큼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굉장히 이쁘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직지 도마 완성! 어때요?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직지와 친해지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데요. 이곳은 청주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청주 수암골 벽화거리에 있는 카페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곳에 오면은 직지와 친해질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잘 왔을까요? 네, 저희가 치즈빙수 위에 치즈케이크에 직지 활자를 찍어서 직지빙수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직지빙수인데요. 우유 베이스에 얼음 알갱이로 빙수를 만들고요. 이 집만의 특별한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빙수 위에 얹어줍니다. 아, 그런데 치즈케이크가 좀 색다르네요. 네, 이 치즈케이크에 글자가 씌워져 있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구운 치즈케이크에 특별 주문한 인두를 사용해서 글자를, 금속활자를 하나하나 저희가 찍어내고 있습니다. 치즈케이크에 정성껏 글자까지 새겨넣은 직지빙수 완성! 와, 그러면 맛은 어떨까요? 치즈와 빙수, 그리고 직지의 만남이라. 궁금하다. 수진 씨!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이 직지빙수 함께하니까 더 시원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꼭 한 번씩 올 때마다 여기 치즈빙수 먹으러 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직지빙수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고! 직지는 정보 매체의 발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K-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달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도 그 직지의 존재를 잊지 말고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류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 중 하나가 바로 금속활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직지인데요.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만지고 즐겨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여행지는 제주의 서쪽 바다에 그림처럼 떠 있는 비암도입니다. 꿈이 뭐였어요? 저의 꿈이라 제 아픈 상처에 이 바닷물을 뿌리시나요? 최종 꿈은 미대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안 어울리죠. 근데 우리 아버지 배가 이게 바다에 싹 가라앉고 큰 사고가 있는 바람에 그 미술이라는 그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됐어요. 바다 마음 아픈 곳입니다. 이 남자는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이 고생하시는 우리 감독님, 피디님을 위하여.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발하면 15분 만에 도착하는 비양도는 가까운 거리 덕분에 당일치기로 나들이 떠나기에도 딱이죠. 평가상에 내리실 때는 안전하게 진출을 지켜서 내려주십시오. 섬 중앙에는 비양봉이 솟아있고 용암드레인 해안가는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바다에는 해조류가 풍부해 방금 어장을 이루고 있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비양도의 마스코트 비양이가 반겨주는데요. 비양도는 차가 없어서 다들 필수 운송수단인 리어카와 자전거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리어카를 하나 빌려봤는데요. 동네 주민이라도 된 것 같죠? 이번엔 섬 한 바퀴를 돌기 위해 자전거도 빌렸답니다. 비양도는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경치를 보며 여유롭게 걸어도 좋고 마을의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면 자전거도 무료로 빌려주니까요. 좋더라고요. 자전거가 좀 작아 보여도 잘 나가기만 하면 되죠. 멋진 풍경을 보며 달리다 보니 어느덧 비양도의 명물인 코끼리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코끼리처럼 생겼죠? 여기가 바로 비양도의 포토존인데요. 제가 멋지게 사진도 찍어드렸답니다. 어떻게 여기 비양도까지 오시게 됐나요? 이모 할머니랑 할머니랑 놀러 왔어요. 아, 이모 할머니랑 할머니랑 네. 놀러 왔어요. 네. 어디서 놀러 오셨어요? 철원이요. 어디? 강원도 철원. 철원. 그 강원도에서 네. 여기 제주도까지. 네. 제주도에서 또 배 타고 네. 여기 비양도까지. 네. 저는 동탄에서 왔어요. 동탄, 네. 철원. 아, 여기 온 가족이시구나. 그러면 네. 남쪽에 계신 분은 부부. 네. 네. 여기 비양도에 오셨는데 지금 네. 지금 한 3분의 2? 한 반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딱 여름도 지나고.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구름도 오늘 너무 예술이라. 맞네요. 보기 잘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비가 막 네. 맨날 내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나 봐. 복이 있나 너무 봐. 좋아요. 네. 아, 오는데 저희도 이제 우리 같이 배 타고 왔잖아요. 네. 뭐 이게 뭐 출렁임도 없고 멀미도 네. 없고 굉장히 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야 될 텐데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예, 네, 칼국수. 칼국수. 네. 유명한 칼국수 먹었어요. 보말 칼국수 네. 먹고 왔구나. 네. 아, 보말의 향. 향이 좋다. 향이 너무 좋다고. 아, 구수하고. 예. 네. 시원하고. 시원하고. 네. 더 좋은 데도 구경 가시고. 예. 네. 건강하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본보기도 이쁜데 네. 많이 가고. 네. 알았지? 다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길을 달렸는데요. 때마침 썰물이라 바닷가로 보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무슨 보물일까 궁금하시죠? 바로바로 보말과 빙이랍니다. 군번. 해양박사 저 선생님께 네. 이런 걸 잡았는데 예, 예, 예. 다슬기인가요? 아, 제주도에서는 뭐 이게 다슬기라고도 하긴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게 너무 흔해가지고 이런 건 잘 안 먹고요. 보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잘 안 먹죠. 예,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이걸 갈아서 김이 쭉 해 먹고. 이날 잡은 녀석들은 바다로 돌려보내주고 이번엔 청정바다 향을 품은 비양도의 진짜 맛을 찾아 떠났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호구에 위치한 경치 좋은 식당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가을철 이 별미 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우리 비양도는 보말라고 소라의 원천지이기 때문에 보말 해물 칼국수 그리고 소라 비빔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말 칼국수, 소라 비빔밥. 해녀분들이 잡아 오시는 대로 저희 집에 바로 갖고 와요. 그래서 삶아가지고 이게 생이 아닌 그렇게 식감이 더 부드럽고 여러 가지 야채를 해서 드시기 때문에 칼국수랑 소라 비빔밥이 궁합이 딱 맞죠.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아까 해녀분이 와가지고 야 이거 잡아가지고 장만해놓은 건데 이거 얼마만 주라 해 하면서 와가지고 툭 놔두고 딱 가시더라고 우리 해녀분이. 네, 네. 너무 기대되는데?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여기는 천년의 섬 비양도입니다. 비양도 먹방. 저는 이게 이 고향이 한림이라서 한림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코스로 와서 좀 즐기고 가곤 한답니다. 여기 또 비양도 하면 다 자연산 이 해산물 소라 미역 특히 이 보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또 이 파전 하나 탁 씹혀가지고 먹는 그 맛.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기니 이 게를 제주도에서는 이게 깅이라고 해요. 깅이. 에피타이저로 깅이 볶음 들어갑니다. 너무 고소해. 그냥 뽕쪽. 고소해. 고소해.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볼까요? 비양도 보말 유명하거든. 비양도 보말을 갖다다가 제주도 전역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와우, 정보 크기 봐. 여러분 일단 마표현보단 일단 좀 먹어볼게요. 아 너무 좋아. 보통 이렇게 고소한 맛을 먹는데 아 여기는 청양고추를 좀 넣어서 좀 깔깔합니다. 칼국수는 국물이지. 고마를 그냥 다 들여 마시는 거야. 흡입 들어갑니다. 아, 파전, 해물 파전. 와, 쪽파향 너무 좋다. 그렇게 먹다가 골뱅이 같죠? 여기 소면만 넣으면 골뱅이 소면인데 소라라는 거. 하하. 아, 너무 좋았어요. 의외로 이게 제일 슴슴해. 무침인데. 그래서 너무 좋다. 해산물 삼총사도 빠질 순 없겠죠. 바다 향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는 한 번에 먹어야 돼. 전복. 이런 건 또 수저로 먹어야 돼. 다 넣고 여러분 성게. 성게를 그냥 올립시다. 이야, 이건 이거 어느 일식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호강한다, 이거. 와, 성게 향이 지금 이 미강이 지금 가득 차는데 식감이 와, 끝까지 씹고 싶어.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조금만 먹다가 그냥 막 삼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못 삼키겠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다 비벼야지. 자, 이제 유종의 미들을 걷어볼까요? 섞어 섞어. 아, 소라 숙회 그리고 소라 회 각종 야채 그리고 고말 성게알. 우와. 그래서 그릇 긁는 소리 들리시죠?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는요, 섬 속의 섬, 천년의 섬, 비양도가 있어요. 그날 오후 4시, 저는 마지막 배로 비양도를 떠나고 비양도에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게 보이시죠? 드론 한 대가 비양도 포구에 착륙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선물도 함께 도착했답니다. 바로 드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건데요.
사무장님이 도착한 선물을 받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경로당인데요. 할머니 드론으로 떠갑시다. 아이고 고맙다. 박수. 이런 섬에도 그런 거 날라와서 해주니까 노인네들 맛있게 먹고 재미지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이런 그 조그만 그 음식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해산물도 이제 역배송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드론의 그 어떤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즐겁게 떡을 드셔갖고 저도 기쁘고 좋습니다. 비양도로 가는 드론의 출발지는 금능포구 앞에 드론 배송 센터인데요. 저희가 7월 19일부터 제주도에서 이제 배송 실증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먹갭이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음식 배달, 그리고 이제 섬에서 뭐 간단한 물건들, 의약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주민분들께 배가 끊겼을 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드론으로 이제 섬으로 배송을 하고 있고요. 기체가 비교적 작아가지고 작은 뭐 치킨 한 박스라든지 이제 가벼운 물품들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좀 더 개선이 된다면은 25kg 이상 큰 이제 물건들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좀 더 활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뱃길로 하늘길로 떠나본 비양도 어떠셨나요? 선선한 가을날 여러분도 비양도 한 바퀴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날씨 좋고 바람 좋은 날, 이 계절 즐기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여러분들, 왜 갑자기 탈춤을 추냐고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경북 안동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바로 전통 문화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 안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저만 듬직하잖아요. 가시죠. 안동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낙동강이 마을을 휘돌아가는 바로 하회마을입니다. 언제 맡아도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이 안동의 향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안동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하회마을에 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가시죠. 풍산유 씨가 600여 년간 살아온 한국의 전통마을 하회. 마을에 들어서면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게 있으니 바로 이 소나무 숲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만송정이라는 곳인데요. 소나무 만그루가 심어졌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물론 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의 수는 변했지만 홍수와 수의 피해를 막아줬고 선유 주부놀이와 같은 전통 문화가 이어지면서 이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좀 배워가고 싶어요, 이 멋짐을. 근엄하고 고고한 소나무 숲이 인상적이었다면 마을 곳곳에 펼쳐진 전통적인 분위기도 놓칠 수 없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를 제대로 품고 있는 이곳,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 하나인데요. 여기가 삼신당이라는 곳인데요. 이 당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이 오래된 느티나무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수령이 무려 60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야, 정말 그 무게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웅장합니다. 빼어난 자태 감성도 좋지만 삼신당에 오면 꼭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소원 빌기. 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정성 가득 담아 비는 사람들. 하회마을 여행 필수 코스입니다. 어떤 소원 비셨는지 한 분씩. 저요? 저는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까 세계 평화를 빌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우리 오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남성분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저에게 다시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행복하시고 우리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까는 소원을 못 빌었지만 정말 사랑해. 네. 골목골목마다 느껴지는 세월의 향기.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덕분에 사람들은 마을을 찾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타이마을 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와봤습니다. 언제요? 10년 전쯤에 왔었습니다.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은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이제 예쁜 경관들을 이제 간직하고 있어서 확실히 이제 다른 이제 도시 같은 데서 못 보는 풍경들을 볼 수 있고. 하이마을을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고즈넉하니 그 옛날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돼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외국 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안동에서 가장 전통적인 마을을 둘러봤다면 가장 전통적인 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매주 주말마다 하위별신구 탈놀이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공연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감독님, 비춰주세요. 이야,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도 하의 별신구 탈놀이를 처음 보거든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같이 함께 즐겨보시죠. 12세기 중엽부터 사람들과 함께했던 탈놀이. 풍자와 해악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줬는데요. 4대부예요, 4대부. 4대부. 아니 뭐 4대부 그까짓 거 가지고 여보게 양반, 나는 8대부의 자손일세. 지금은 농경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800여 년을 이어온 신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 별신구 탈놀이 보니까 어땠어요, 소감? 스님이 이거 부인의 요즘 대세를 봤다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봐서 좋았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탈마다 특징이 되게 잘 살아있어서 아이들도 저건 무슨 탈이 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흥겨운 춤사위에 즐거웠다면 탈춤에 빠질 수 없는 탈구경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아, 역시 한국 사람은 그 흥이 정말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야, 이 탈춤을 보고 와서 그런지 이 여운이 아주 깊게 남았어요. 그래서 탈에 관련된 곳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국내에 있는 탈부터 세계 다양한 탈까지 종류도 참 많은데요. 말뚝이가 참 정감이 가네요. 덕분에 닮은 꼴 탈을 찾기도 하고 특색 있는 탈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수많은 탈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탈 뭐가 있어요? 저는 하회 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웃을 때 생각보다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하회 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탈 박물관 돌아보니까 어때요? 탈들이 무서운 탈들도 있고 재밌는 탈들도 있고 웃긴 탈들도 있기도 해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랑 닮은 탈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원숭이 탈. 제주 많은 원숭이 말하는 거 맞죠? 각 지역마다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는 탈. 다양한 탈을 구경하면서 세계 여러 곳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